이 정도 보여준 걸로 갔다가는 트레이너계가 1년 동안 에이 이거밖에 못 배웠어 하실까봐. 근데 지금 NG 없이 풀샷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오로드랑 저다 둘 다 1년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헐떡거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와! 이렇게 돌아주는 거예요. 얼추 볼! 이제 화도 낼 거예요. 오르도에 한 살 기념으로 어떤 교육들을 배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도에 한 살 기념 첫 번째는 바로 옆에 따라 걷기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르도! 히어! 자, 정말 간단합니다. 히어! 와우! 히어! 네! 이게 바로 옆에 걷기 들기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클리커 소리가 들리죠. 잘하는 타이밍, 오르도가 옆을 저를 쳐다보고 제 발걸음에 맞춰 걸을 때마다 칭찬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바로 sit, down, stand 배운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도, here, here, sit, down, stand, nice. 오르도, here, sit, down, sit, stand, okay. 이게 바로 오르도의 앉아 엎드려 서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건 사이, 사이를 보여드릴게요. 사이. 옳지. 이거는 왜 필요하냐? 원반이나 장난감 던지는 기술들을 이제 강아지와 놀아줄 때 보세요. 사이 하고 꼬 하고 던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반려견이 나가는 위치를 만들어주는 교육에서도 필요하고요. 사이 라이트 하나의 장기로도 보여줄 수 있는 사이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도가 할 수 있는 거 지적하겠습니다. 오르도 셋 지적. 그렇지. 네, 이 교육이죠. 이 짖는 교육은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저희 오르도 같은 경우는 저랑 좀 멋있는 감성적인 교육들을 좋아해요. 영화에 나오는 좀 경비 뭐 이런 스타일의 교육을 저랑 한번 만들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물건을 지켜 라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살짝 제 스타일로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셋. 마트를 가거나 이랬을 때 혹시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좀 해외 감성으로 제가 마트를 갔을 때 마트 앞에서 오르도가 지그시 기다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거기서 제 짐을 놔두고 가도 오르도가 그걸 지키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셋, 다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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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그렇지, 나왔어. 기어, 기어, 다운, 기다려. 오르도 기다려. 지켜. 그렇지. 이렇게 지저를 이용한 접목을 시킨 지켜 교육이었습니다. 오르도 가야 돼. 나이스 굿 보이. 옳지. 이야 나이스. 나이스. 이야 나이스. 이야 이야 옳지. 지저.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가드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 백. 옳지. 이런 식으로 살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반려견을 만들 때 백을 사용하는 겁니다. 리바운드라고 벽을 차고 턴을 치는 겁니다. 반려견들이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오르도의 신체 조건, 좋은 신체 조건에서 운동 능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리바운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안전장치 설치했습니다. 오르도가 점프를 이렇게 올라가서 뛰고 안전하게 도약을 할 수 있는 땅에 갈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고요. 이제 리바운드라는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도 뛰어! 자, 뛰어봐! 와우! 예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르도 뛰어봐! 가만 리바. 네, 높이 피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리바운드입니다. 또 이거에 또 오르도에 또 하나의 교육이 나왔네요. 터그놀이 중에 물고 뜯고 즐기다가 다시 아웃. 와이트. 아이치. 아웃. 와이트.
아! 네, 이런 식으로 물어와 나의 교육이었습니다. 고! 나이스! 굿보이! 예! 옳지! 사인! 고! 굿보이! 이거는 바로 고 어라운드라는 기술이죠. 어떠한 대상을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칭찬을 받는 건데 이 구간들이 길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양모이고 아니면 어떤 거에서 타겟팅까지 가는 거 이런 거에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기초 동작이죠. 어르신 보호자님들이 좋아하는 기다려 교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도 셋 기다려 다운 와우 옳지 기다려 기다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한 시간 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몇 시부터 기다렸지? 3시부터 기다렸는데 지금 3시 영장이고요. 한 지금 2분 정도 기다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바로 기다려입니다. 오르도의 또 하나의 교육 하우스입니다. 오르도, 오르도 집중. 하우스. 굿 보이. 기다려. 뭐 또 이 정도 보여준 걸로 갔다가는 트레이너계가 1년 동안 에이 이거밖에 못 배웠어 하실까봐 야외로 한번 나가보시죠. 어떠실까요? 렛츠고 가자. 차 타기 전에 업 보여드릴게요. 업 오르더 히어. 자 높은 위치도 업. 나이스 굿보이. 예 굿보이. 예 굿보이. 옳지. 다시 한번 업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르더 히어 업. 굿보이. 너무 간단하죠? 타. 자 요렇게 차에 타서 저랑 방문 교육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오르도가 됐죠. 아 잘생겼죠? 타! 삼촌 안녕! 네 오르도가 차에 타는 이런 교육입니다. 보더콜리만 원반을 한다는 착각은 우리 보호자님들이 버리셔야 돼요. 스카이하운드의 슬로건이 바로 Anyone, Any Dog. 어떤 사람과 어떤 개들이든지 이 독스포츠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오르도가 보더콜리 아니더라도 암투운트라는 견종이지만 원반을 한번 도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셋! 히어! 백! 오케이! 오르 점프! 오! 예! 나이스! 아웃! 점프! 오! 나이스! 자, 다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착륙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이! 점프! 오호! 나이스! 개가 최대한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있게끔 오우! 이야! 뺏겼어! 고! 셋! 나이스! 오르더! 자, 보여드릴게요. 오르더 히어! 오르더 히어! 옳지! 오르더 히어! 옳지! 자! 네, 하여튼 오르더라 정말 많은 교육들을 했고 아직도 안 보여드린 게 한 15가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를 탄다거나 뭐 서핑보드를 탄다거나 저랑 할 수 있는 스포츠는 다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것들 제가 많이 오르도랑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오르도랑 지금 방금 1주년 기념 촬영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또 오르독TV가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르도의 1주년 기념과 그리고 오르도TV의 1000명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클리커, 저희가 교육 영상에 항상 사용하는 제품이죠. 저건 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저 소리는 뭐지? 딸깍딸깍? 이렇게 이 소리는 뭐지? 영상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날 때마다 좀 보호자님께서 궁금하셨을 텐데 이것을 바로 클리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클리커인데 가식적인 멘트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저희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10분을 선정해서 주소지를 저희가 여쭤봐서 집으로, 자택으로 이 클리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반려견 교육의 끝판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보호자님들께 다가오는 오르독TV의 준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 이번엔 진짜 안녕이에요. 들어가세요.